기존 알루미늄 자전거와는 다르게 고가의 재료를 사용했다는데요. 카본 재질이라 네. 상당히 잘 보셨습니다. 그리고 전자식이라 변속도 되게 부드럽다고 보시면 돼요. 가볍고 빠른 주행이 가능한 것이 이 카본 자전거의 특징. 유압식 브레이크라 부드럽게 강력하게 드는 브레이크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네, 종류는 물론이고요. 가격대 역시 다양했는데 자, 이 손님들 자전거부터 일단 찜해 놓고 가격 비교 들어갑니다. 인터넷 최저가보다 싸네. 나도 살까? 어. 자꾸 욕심이 납니다, 이 정도면. 자, 대체 얼마나 저렴한지 봤더니요. 일반 도로에서 많이 사용하는 로드 자전거가 반값. 와. 바퀴가 작고 또 휴대가 편한 미니벨로 자전거. 또 흙길과 비포장도로 장거리에 적합한 산업용 자전거와 또 아이용 자전거 역시 할인율이 절반에 육박합니다. 애들이 조금씩 클 때마다 사이즈를 좀 바꿔줘야 되잖아요. 근데 여기는 그럴 때마다 좀 너무 큰 부담 없이 가격이 좀 너무 좋아가지고 항상 여기 와가지고 좀 바꿔주는 편이에요. 자, 이렇게 저렴한 가격의 비법 대체 뭘까요? 쫓아가 보니 의문의 박스가 가득한데 사장님 지금 네. 박스들은 뭐예요? 1년에서 2년 정도 이월된 제품을 30에서 40% 정도 할인된 금액으로 공급받아 판매하는 제품입니다. 2월 상품 판매가 바로 그 첫 번째 비결. 이 넓은 창고형 매장도 가격의 비결이었고요. 처음에 왔을 때는 매장인지도 몰랐는데 올라와서 보니까 종류도 많고 가격도 좋은 것 같아요. 네, 좋은 품질에 저렴한 가격은 덤.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손님들 마음 제대로 사로잡은 것 같죠? 어때요? 좋아요. 얼마큼? 만 번이요. 네, 영화 좀 봤어요. 자전거요.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전거 배워놓으면 좋죠. 그럼요. 뭐 아무리 저렴해도 본인에게 꼭 맞아야 되잖아요. 이렇게 조립된 자전거를 바로 시승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이곳만의 또 장점이었습니다. 좋네요. 타고 가면 되겠네요. 좋죠. 발은 앞으로 불러 올라. 우리 꼬마 손님의 자전거 첫 시승. 이거 불안한가요? 어때요? 좀 다리 내리고. 네, 뒷바퀴가 또 받쳐주니까. 그러니까요. 어, 자신감은 뭐 얘 세 바퀴 돌았어요, 네. 앞으로. 해달 앞으로. 다리 앞으로 불러. 애기 생일 맞이해서 선물해주는 건데 또 애기가 자전거를 타면서 더 건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되게 생각하고 있어요. 살도 더 빠질 거고 일단 얘랑 타면은 좋으니까. 같이 재밌게 가을 장거 같이 타자. 오케이, 오케이. 네, 가을이 오면 저렴한 가격으로 건강 지켜보시는 건 어떨까요?